20여 년 전 최민수, 고현정 등 스타 배우들을 배출하며 당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모래시계 기억하시죠? 드라마 모래시계가 뮤지컬로 탄생해 광주에서 팬들을 찾아갑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지난 1995년 최고 시청률 64.5%로 흥행을 기록한 드라마 모래시계. 방송 시간만 되면 시청자들을 귀가시켜 귀가시계로 불렸을 정도입니다. 드라마 모래시계가 뮤지컬 무대에 오릅니다. 원작의 탄탄한 이야기와 복고적인 향수, 굴곡진 현대사와 맞물려 세 남녀의 사랑과 좌절을 무대 위에서 풀어냈습니다. 관객들이 인상 깊었던 지역적인 어떤 명대사, 명장면,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과하게 버리고 그 세 사람의 개연성, 그 다음에 보편적인 성, 뭐 이런 인과관계를 만드느라고 공을 들였습니다. 24부작에 달하는 방대한 서사를 속도감 있고 긴장감 넘치게 재구성했습니다. 클래식과 록을 넘나드는 음악에 화려한 액션, 역동적 안무 등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. 드라마 모래시계를 보셨던 분들은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또 드라마 모래시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뮤지컬 모래시계로서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. 뮤지컬 모래시계는 다음 달 23일부터 4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